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경기도 가평의 봄을 찰아서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보려 합니다. 북한강의 맑은 물줄기가 감싸하는 이 아름다운 섬은 매년 가을이면 형형색색의 꽃들로 물들어 마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죠. 찰아섬 이름부터 참 재미있지 않나요? 이 이름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답니다. 가평에는 찰아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찰아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 앞에 위치한 섬이라 하여 찰아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섬의 형태가 마치 찰아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죠. 재미있는 건 찰아섬이 사실 하나의 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도, 서도, 남도 등 세 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섬들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도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43년 청평댐 건설로 북한강에 생겨난 이 섬은 총 면적이 61만이에 달하는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답니다. 이제 찰아섬의 가장 큰 매력,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특히 가을이 되면 섬 전체가 형형색색의 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찰아섬 남도에 위치한 꽃정호는 가을이 되면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하죠. 넓은 부지에 백이롱, 구절초, 핑크뮬리, 팜파스그라스, 다알리아, 해바라기 등 다양한 가을꽃들이 만발한 모습을요. 특히 구절초 군락지는 찰아섬의 대표적인 포토스팟이에요. 하얀 꽃들이 은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찰아섬 곳곳에는 꽃을 이용한 다양한 조형물과 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폭죽동굴과 조롱박 등으로 만든 호박터널은 이색적인 볼거리로 인기가 높아요. 이런 독특한 포인트들이 찰아섬을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죠. 자, 이제 찰아섬을 방문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입장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아섬 꽃페스타의 입장료는 7,000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 5,000원을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2,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가평군민과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축제 입장권을 소지하면 가평의 다양한 관광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권은 꼭 잘 보관하세요. 다음으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서울 근교 나들이로 찰아섬을 방문하실 때 특히 꽃구경이 목적이신 분들은 주차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지도상에 나오는 찰아섬 주차장이 아닌 찰아섬 재즈 페스티벌 위치에 주차하셔야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찰아섬 주차장에 주차하면 입구까지 굉장히 멀리 걸어야 합니다.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해서 꽃정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죠. 반면 찰아섬 재즈 페스티벌 주차장은 꽃정원과 가깝습니다. 따라서 꽃구경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반드시 최대한 안쪽까지 들어와서 주차하세요. 이 작은 팁 하나로 여러분의 찰아섬 방문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답니다.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리게요. 주말이나 축제 기간에는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찍 도착하세요. 대중교통 이용도 좋은 선택입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가평역까지 온 뒤 택시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 후에는 꼭 주차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찰아섬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동 수단이 있답니다. 바로 배인데요. 찰아섬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선박이 운항 중이에요. 2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북한강 천년백길 선박을 이용하면 남이섬, 찰아섬, 가평 마리나를 연결하는 코스를 즐길 수 있어요. 강 위에서 바라보는 찰아섬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답니다. 찰아섬을 더욱 즐겁게 여행하기 위한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리게요. 첫째, 꽃 개화 시기를 확인하세요. 축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꽃들의 개화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둘째,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찰아섬은 생각보다 넓어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오시면 좋아요. 셋째, 인생샷 포인트를 미리 체크해 두세요. 구절초 군락지, 호박터널, 해바라기 밭 등 포토존을 미리 알아두면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보세요. 남이섬, 아침고요 수목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여행 코스를 짜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찰아섬의 매력적인 풍경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찰아섬을 방문하면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푸푹한 강의 푸른 물결,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의 향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의 단풍까지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자라섬의 풍경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함께 강물에 비친 꽃들의 모습, 그리고 은은하게 켜지는 조명들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연인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자라섬의 꽃들은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게 아니랍니다. 각각의 꽃들이 가진 의미도 참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 백일홍은 100일 동안 꽃이 붉게 핀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는데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나 인연을 상징한다고 해요. 구절초는 아홉 마디마다 꽃이 핀다는 뜻인데 장소와 장생을 상징한답니다. 이런 꽃말들을 알고 보면 꽃구경이 더욱 의미 있어지겠죠? 자라섬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자라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를 거닐며 맑은 강물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자라섬과 함께한 오늘의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행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